안녕하십니까. 에어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오늘 rest란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rest 그러면 뭐 이게 그걸 큰 뭐 할 게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뜻이 여러 가지예요. 지금 당장 사전을 딱 펼치셔서 의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휴식도 되고, 나머지도 되고, 명사로도 동사로 뭐 쉬다도 되고, 뭐 별 의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어를 잡는 기본 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 의미들을 그냥 암기해서는 절대 쓰지도 못하고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 핵심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요 그림 자체가 바로 rest의 본질입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잘 받쳐놓는 동작, 이렇게 잘 받쳐놓는 동작이 rest예요. 여러분, 이것을 휴식 나머지로 외우셨다가 여러분 이 동사로 쓸 때 이 rest를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는 put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본 개념이 놀랍게도 rest는 뭔가 하면 가만히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she, 그녀가, 자, 영어는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기본 원칙 가지고 계시지요? 그녀가 rested, 그죠? 가만히 놓았어요, 그죠? 제대로 딱 받쳐 놓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대상이 뭡니까? her chin, 그녀의 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놓았으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그 전치사가 나오고 그 대상이 바로 her hand,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녀가 쉬었다, 그녀가 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휴식이 아니고 가만히, 그죠? 제대로 받쳐 놓는, 이렇게 제대로 받쳐 놓는 동작, 풋의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She, 그녀가 어떻습니까? Rested. 예,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받쳐놨다고요. 그녀가 이렇게 제대로 받쳐놓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녀의 특이였어요. 그랬더니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바로 her hand, 그녀의 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죠? 사랑하는 남친의 어깨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기대고 있습니다. 기대다. 여러분, 기댄다고 하는 말도 여러분 그림으로 보신다면 동작이 뭘까요? 그녀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잘 이렇게 받쳐 놓았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머리일 것이고 자기 자신일 것이고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뭔가 하면 이렇게 닿는 면이 그 남친의 어깨겠죠. 어떻게 얼추 그림이 그려지셨습니까? 이제 단어만 순서대로 놓으시면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she, 그녀가 뭡니까? rest, 그죠? 요렇게 제대로 요렇게 잘 놓았어요, 그죠? 제대로 잘 받쳐 놓았어요. 뭐를요? herself, 그녀의 자신을요. 머리라고 해도 되겠죠? her head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랬더니 뭡니까? on, 면으로 접하는 대상이 his shoulder, 그의 어깨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받쳐 놓다 보니, 그죠? 이것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제대로 받쳐 놓은 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아가서 기대 있게 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말의 의미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에 여러분이 그냥 몸을 던지시면 복잡해서 쓸 수가 없어요. 기본 개념 하나를 원어민 방식으로 이미지를 잡아서 다양하게 응용하시고 편하게 쓰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지 그림입니다.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것이 핵심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새가, 그죠? 요 어떤 철사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죠, 그죠? wire, 그죠? 철사줄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새라고 하는 존재가 a bird, 그죠? rest, 그죠? 요렇게 제대로 받쳐 놓았어요, 그걸요. 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생략되었겠죠, itself라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면으로 접하는 게 a wire, 철사줄이에요. 이랬을 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rest on이라는 단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요렇게 있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확장해 가보겠습니다. rest가 제대로 받쳐 놓는데 그것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때 그것은 편하게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보셨던 휴식을 취하거나 쉰다는 의미가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그냥 외우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제대로 가져다 놓는다는 그런 동작의 개념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못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기본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 영어는 만드는 순서, 움직이는 순서들의 그 원칙을 가지고 본질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미지,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뭡니까? The doctor, 의사가 뭡니까? Told, 말했습니다. Me, 나에게, to, 나아가서 rest,
쉬라고, 그죠? 다르게 여러분 본질을 가져가신다면, 야, 좀 이게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잘 받쳐놓아라. 그죠? 흔들리지 않게 잘 받쳐놓아라. 네 자신을 어딘가에다 이렇게 딱 놓는다면 그냥 개념이 오겠죠? 자, 요 그림에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요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났을 때 뭡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Get some rest. Yeah, get. 그죠? 야, 좀 나아가서, 그죠? 좀 가져라, 잡아라. 뭐를요? Some rest. 얼마간의 휴식이 돼버렸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다 해서 이제 명사로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갑니다. Get some rest.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명사로 들어오는 개념을 확실하게 보셨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응용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긴 문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해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sitors sit on the steps of the museum and rest in the shade after sightseeing. 자, 딴 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갑니다. 자, visitors. 방문객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Sit, 앉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면으로 접하는 건 on the steps, 계단이에요. 그럼 당연히 움직이는 순서대로 of 관련된 것은 the museum, 박물관이 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And, 그리고 뭡니까? Rest, 쉽니다. 휴식을 취해요. 그죠?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the shade, 그늘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Oh,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sightseeing, 관광이에요. 관광 후회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After, 앞서 벌어진 일이 바로 앞에 벌어진 일이 sightseeing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뭡니까? Rest.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나왔을 때, 그죠? 제대로 이렇게 받쳐놓는다는 개념에서 자기 자신이 왔을 때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기대는 거, 또 쉬는 거, 그래서 나아가서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휴식까지 나온 거 보셨죠? 기본 개념에서 그냥 확장될 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움직이는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yeah, visitors, 그죠? Sit on the steps of the museum. 그죠? And, 쉽니다. Rest in, 안에 이거 둘러싸고 있는 것이 the shade, 그늘이죠. After, 앞에 벌어진 일은 바로 뭡니까? 예, sightseeing, 관광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rest를 기본 본질에서부터 쫙 확장해 오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실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뭡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그죠?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받쳐놓는 것이 rest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그것은 가만히 있다, 나아가서 쉬다의 개념까지 가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요 나머지의 개념, 어떻게 rest가 나머지의 개념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휴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쉰다는 건 무엇일까요?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시간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셔요? 사실 일이 메인이잖아요. 이 메인은 일이고, 그죠? 그 뒤에 쉬는 것은 꼭 이 시간에 꼭 나머지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라는 개념이 오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도 따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제 휴식은 좀 나머지의 개념이다라고 확장시키시면 처음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나머지까지 개념을 쉽게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나오는 그 문장 요소 요소에서 다양하게 편하게 이 본질만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Arrow English였습니다.